전 약간 재학 기간 내내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놀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학부 17학번 임다영입니다. 작년 8월에 졸업했고 지금은 SK 하이닉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기민 전자공학부 석사과정 졸업을 앞둔 정태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번 생명화학공학부 유상희입니다. 현재는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방학 동안 두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경험 삼아 해봐야겠다 하고 지원했던 건데 막상 회사 생활 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적성에 맞겠는데 싶었죠. 그래서 바로 졸업하고 취직을 선택했고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 카이스트를 제가 1학번 연도에 처음 입학할 때부터 대학원 진학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석사, 박사 진학하는데 뭐큰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고민 없이 진학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진로를 정하게 된뭐 후회 같은 거는 딱히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말로는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 저는 다양한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전공은 생명화학공학부였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문계열 공부인 경제학을 부전공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술계열 활동들도 재학 중에 꾸준히 활동했었습니다. 사실 저의 전공은 생명화학공학부인데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자과의 범위에 더 가까워요. 하지만 워낙에 다른 분야의 공부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또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공에 관계없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졸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색했어요. 막 실감이 하나도 안 났고 일단 대전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드는 그 아쉬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괜히 막 밤에 학교 한 바퀴 산책하면서 우리 학교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지금 졸업을 두 번 경험했 학부 때한 번, 그리고 지금 석사 때한 번. 학부 때 졸업을 하고 나서는 약간 후련했달까? 저는 휴학을 한 번에 해가지고 5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빨리 학부를 마치고 다른 길을 가고 싶다. 좀더 발전된 걸 하고 해보고 싶다. 연구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2년 후에 석사 졸업을 맡게 됐는데 학부 졸업 때 왜 그렇게 후련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좀더 학부 생활을 즐길 걸 하는 후회가 좀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조금 오래 다닌 편입니다. 총 10학기를 학교를 다녔고 한 학기를 휴학을 했었기 때문에 총 11학기 만에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에는 조금만 더 놀 걸, 조금만 더 대학생으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을 하게 될 때쯤에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조금 더 돈을 나중에 벌고 싶고 아직 조금 더 대학생으로서 주어지는 기회들을 누리고 싶고 나 스스로 먼저 만들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교육의 안락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카이스트 나왔다고 하면 일단 오! 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카이스트 학생 수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살면서 카이스트 졸업생 처음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신기해하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카이스트를 나왔다고 하면 딱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오, 두 번째로 아. 첫 번째로 오 하는 친구들은 오, 너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거기 완전 과학 천재들만 가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반응이었고 두 번째로 아 하는 친구들은 과학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카이스트생들은 좀 재미없고 열심히 공부만 했을 거라는 편견이 있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번이나 2번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딱히 카이스트생이라고 해서 나빴던 반응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지만 막상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약간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학추 전형 경쟁률이 또 워낙에 높다 보니까 저한테 운이 따라주길 그저 바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카이스트를 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됐죠. 아, 내가 여기를 합격해서 다닐 수 있을까? 이 건물을 내가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좀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설렘 이런 것들이 좀 공존했던 것 같아요. 꼭 오고 싶은 곳이었다. 흔히 카뽕에 취한다라고들 하죠. 보통 새내기들이 많이 취해 있는데 전 약간 재학 기간 내내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였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후회 없이 즐기다가 다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마냥 뭐 대전은 재미없는 곳이다 그랬는데 전 재밌게 놀았어요. 많은 동아리도 해보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었고 다양한 활동도 해봤고 근데 이제 연차가 좀 쌓일수록 약간 좀 질리는 감도 없잖아 있었다. 이게 이 대전이란 지역의 좀 특수성 때문에 좀 많이 제약이 됐죠. 시야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저희 학교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거 빼고는 있을 거 다 있고 없는 거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든 뭐 하게 돼요. 주변에도 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 자체로도 이제 공부를 좀 고학년에 들어설수록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기 위한 환경은 정말 최고다. 정말 잘 갖춰져 있다. 학술문화관 2018년에 처음 생겼을 때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시설이 좋으니까 애교심도 생기면서 공부에 대한 욕구도 차오른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네 그런 기억도 좀 나고요. 그래서 재학 당시에는 솔직히 학업적인 관점에서는 카이스트를 따라올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카이스트는 재학 당시에 저에게 너무나 애증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입학했을 때는 카이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가서 놀고 친구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공부가 우선인 친구들이 확실히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커리큘럼 자체가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10시, 11시에 뭐 시험이 있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해도 막 11시, 12시에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을 못했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했었습니다. 1학년 때에는 빨리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학교를 왔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해야 했었고 이제 공부하는 것에 지쳐버린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 대학원에 가 있는 여러 학우분들이 보면 정말 코웃음을 치실지도 모르겠지만 공부를 너무 새벽까지 막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그나마 이제 학교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학교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굉장히 학교가 평화롭고 고요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나 여유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산책을 하거나 대전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거나 하면 안정을 취할 수가 있더라고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는 학교가 좀 더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카이스트를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주는 알 수 없는 듬직함? 그런 게 좀 있어요. 항상 자랑스럽고 그리운 곳입니다. 전 아직 엄밀히 따지면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세 번의 졸업이 남아있는데 좀 두 번을 끝낸 것 뿐이고 저는 아직 졸업 후가 아닙니다. 졸업 중이죠. 카이스트는 졸업 후 지금의 저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일단 카이스트를 나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많은 시간을 공부하면서 또 혼자 성장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헤쳐나간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이 조금 더 빡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카이스트를 좋은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 표현 이유는 제가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언젠가 이것이 지겨워지거나 혹은 다른 것에 도전을 하고 싶어진다거나 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때 그래 나 그 빡센 그 학교도 나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거기 졸업하느라 들였던 노력만큼 하면 뭐든지 될 대로 되겠지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새내기 때 충분히 열심히 놀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놀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방학이 없다는 사실이 좀 아쉽거든요. 특히 저 새내기 때는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친구들이랑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열심히 더 재밌게 즐기고 싶습니다. 일단 새내기가 무학과잖아요. 그 무학과 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됐다. 제가 봐도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놀았어요. 학점관리도 좀 안 한 것 같고 이제 와서 후회는 필요 없지만 그래서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좀 학점관리 하면서 놀고 또 재밌게 놀고 그리고 과를 선택할 때 제가 선택했던 과보다는 다른 과를 선택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경험을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학과 선택도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내기로 돌아가면 당연히 놀 겁니다. 당연히 놀고 학점을 적게 들을 겁니다. 저는 학점이 정말 대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조금 뒤늦게 깨달은 편이에요. 제가 1학년 때는 학교를 별로 적응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학점들을 1학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과목에서 제가 만족할 만큼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는데 고학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때 1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목들이었었다는 생각을 해요. 학문의 길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면 내가 당장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 이거를 쓰인다 할 수 있는 건 1학년 때 배운 지식인데 그것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듣는 학점 수를 많이 줄이고 대신 그 학점에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최대한 많이 놀러 다닐 겁니다. 제가 노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했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을 다 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카이스트란 뜨끈한 국밥이다. 든든해요. 나에게 카이스트란 20대 그 자체다. 19살 때 과학부 조기 졸업으로 카이스트 들어와서 박사를 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다면 제가 학교를 떠나는 나이가 30이 돼요. 20대 전체를 이 카이스트 내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나에게 카이스트란 그냥 20대예요. 제 청춘이죠. 저에게 카이스트는 새벽이다. 카이스트라는 공간이 저에게 새벽 시간을 온전히 누리게 해준 공간인 것 같아요. 수행해내야 하는 과제들과 공부들을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깨어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새벽에 학교 한 바퀴 돌고 공기도 쐬고 하늘도 쳐다보면서 새벽 시간이 주는 고요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새벽 시간을 떠올리면 아 힘들어 죽겠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어느 어딘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재학생 여러분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재학생이라는 사실이 부러워요. 저도 좋은 학교 오래오래 더 다니고 싶었는데 졸업 당해버렸네요. 대학생활 열심히 즐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일단 먼저 학부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졸업은 최대한 늦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취준을 한다거나 그때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이제 학부 때가 좋았다. 학부를 더 오래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물론 학부 때는 과제나 시험에 치여서 그런 생각이 1도 안 듭니다. 하지만 그게 그립다는 거를 졸업 이후에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졸업은 최대한 늦게 하세요. 다음에 석사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파이팅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가야겠죠.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고 그리고 이제 박사생들과 특히 이번에 박사 졸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박사를 앞으로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도 보았기 때문에 정말 리스펙트하고 존경합니다. 진짜 이제 카이스트와 이별인데 어떻게 보면 후생들이 회사나 대학원을 꿈꾸는 것만큼 이제 박사생분들도 탈출을 약간 꿈꿔왔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가 그렇다기보다는 이 박사라는 이 고된 생활 속에서 탈출이 엄청 그리우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탈출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이스트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를 온라인 학기로 수강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이 사실 몸은 정말 편한데 학교라는 곳에서의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모여서 삼삼오오 얘기하고 야식 먹고 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공부하는 과정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어렵게 보내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좋은 많은 플랫폼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면 캠퍼스 생활을 즐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모두들 화이팅! 요새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되게 바빴는데 인터뷰 덕분에 제 행복했던 대학생활과 또 그리운 카이스트를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했고 카이TV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졸업인데 졸업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졸업을 한다 해도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막 올라온다거나 그런 거 없이 평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도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영상이 단 한 명의 학생들, 단 한 명의 학우들 또는 단 한 명의 카이스트 지원자분께라도 인상에 남는 문구가 있었다면 그걸로 저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이스트라는 곳이 워낙 공부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차분하고 덜 활발한 편이기도 해서 정말 고요하고 재미없기도 하지만 또 나름의 평온함과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곳이 카이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모두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도 함께 보시고 또 좋은 학교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화이팅!